위시 춘추에 따르면 박수는 서주에서 이름을 날렸던 인물로 이후 중랑장에 임명되어 양주 서평 지역에서 청나라의 군대와 맞섰으나 강유가 이끄는 군대에게 패배하여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박수는 할 수 없이 청나라에 항복을 하였는데 유서는 위나라에서 투항한 곽수를 우대해주며 좌장군의 직위를 하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곽수는 여전히 위나라에 충성을 하고 있었으며 총나라의 장수로 생을 마감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유선을 암살해 총나라에 큰 피해를 주어 투항으로 인해 훼손된 자신의 명예를 되찾으려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희 16년 새해가 되어 총나라에선 큰 연회가 열렸고 유선과 비위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는데 곽수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곽수는 유선을 죽일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 가슴속에 칼을 품고 매번 경화를 올릴 때마다 절을 하며 유선에게 가까이 다가갔으나 유선을 좌우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저지되어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자 봉 대신 달기라는 마음으로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던 총나라 대장군 비위를 칼로 찔러 죽였다고 합니다. 곽수는 총나라의 황제인 유선을 죽여 총나라를 망국의 길로 들어서게 하려 했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비위를 죽이게 되었는데 총나라의 상황은 오히려 비위가 죽게 됨으로써 진지라는 인물이 국사를 총괄하게 되었고 진지로 인해 황후라는 희대의 간신이 처음으로 정사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어떻게 보면 곽수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죽은 것이었습니다. 위나라 황제인 조예는 곽수가 비위를 암살한 해에 조서를 내려 이미 고인이 된 곽수는 절개를 지켜 품행을 높였고 마음을 곧게 하였다. 이전에 총나라 대장 강유가 곽수가 지키는 군을 침범하고 약탈을 자행하여 곽수를 붙잡아 총나라로 돌아갔었다. 그리고 총나라의 대장군 비위가 많은 군사를 인솔하여 변방을 침범하려는 음모를 세우고 한수를 지나면서 많은 빈객을 초대하여 연회를 열었을 때 곽수는 모두 앉아있는 중앙에서 몸소 비위를 찔러 죽였으니 그 용감함은 섭정을 능가했다. 곽수를 장낙향으로 추종하고 시급 1천호를 주고 시호를 위우라고 하라.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는 부친의 자기를 잇도록 하고 봉거도 위에 임명하여 은 1천병과 비단 1천필을 하사하라. 죽은 자와 산 자에게 명예와 은총을 주어 영원히 후세에 전하라 라고 했다 합니다. 곽수는 기록에 따라 이름이 다르게 표기되어 있는데 촉서 후주전과 촉서 장옥전, 자치통감에서는 곽순이라고 나오지만 위서 삼소제기, 촉서 장옥전에서는 곽수라고 나와 있다 합니다. 고력에 따르면 마문은 양주 국왕군 종리원의 장이었는데 양주에서 정권을 행사하던 왕릉에게 지켜 자신의 관직을 잃게 되자 반란을 일으킨 뒤 오나라에 투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건은 그를 정소장군, 구강태수, 외부독으로 삼고 후로 봉했으며 1천명의 병사까지 주며 우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오나라는 이궁의 변으로 인해 육손을 포함한 여러 인재들이 죽어가며 국가의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기 때문에 마문은 오나라에 계속 있는 것보다는 아예 반란을 일으켜 위나라에 투항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문은 부절령 주정, 암은장 주지 등의 인물들과 함께 모의하여 송건이 여러 중신과 장군들과 함께 원중에서 사냥하는 틈을 노려 송건을 암살하려 합니다. 그들의 계획은 중신과 장군들이 원중으로 들어오기 전에 주정을 보내 조서를 받으러 왔다고 속이면서 그들 모두를 포박해버리면 그 틈을 타 마무가 병사들을 이끌고 원중으로 쳐들어가 홀로 있는 송건을 때려 죽이고 궁궐과 석두성을 나누어 점거한 다음 위나라에 알려 구원병이 올 때까지 버티자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계획을 실행하기도 전에 모의가 발각되어 모두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오나라 장수 주요는 마무의 배신으로 분노하고 있는 송건에게 자신이 조중지역으로 진격해 위나라 군대를 쳐부서 승리를 얻어 송건을 위로해주겠다는 상서를 올렸는데 송건은 주요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주요는 자신이 공언한 대로 조중지역에서 위나라 군대를 쳐부섰기에 송건은 주요을 매우 대단히 여기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함명 5년 진나라 황제 사마염은 오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총 20만 대군을 일으켜 총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리하여 안동장군 왕원은 횡강으로 나아가며 송양도위 장교를 먼저 보내 오나라를 공격하게 했는데 오나라에서는 승상장제, 호군손진, 단양태수 심영 등이 3만 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반격해와 장교는 양하지역에서 오나라 군대에게 보위를 당하게 됩니다. 간보의 진기에 따르면 당시 장교의 군대는 7천명으로 오나라에 비해 군사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장교는 장제에게 항복하겠다고 말했으나 오나라 부군사 제갈종은 그들의 항복을 받아주지 말고 모조리 죽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장제는 제갈종에게 강대한 적이 몰려오고 있는데 작은 일을 먼저 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요 또한 항복한 자들을 죽이는 것은 상서롭지 못하오 라고 말했으나 제갈종은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이들은 후원병이 도착하지 않아 힘이 적어 우리에게 대적할 수 없으니 거짓으로 항복하여 우리의 공격을 늦추려 하는 것으로 진정으로 항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들을 모두 파묻어 죽여 우리 군의 동료를 없애고 병사들의 사기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만약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전진한다면 반드시 후회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장제는 제갈종의 조언을 듣지 않고 장교의 항복을 받아들인 뒤 그대로 진격하였고 양주자사 주준이 이끄는 진나라의 군대와 맞붙었는데 오나라 군대는 분투하며 진나라의 군대와 팽팽하게 맞섰으나 심영이 이끌던 군대가 물러나는 바람에 오나라 군대의 진영이 무너져 내렸고 그 사이에 장교의 군대가 갑자기 후방을 공격해오니 오나라 군대는 대패하며 장제, 손진, 심영은 진나라 군대에게 사로잡혀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의 패배로 인해 오나라는 진나라에게 멸망당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유입전 곽수 마무 장교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